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이 문학 미래엔 1-2-2 단어와 소설가 구부 씨의 일일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이랑 구성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이 소설은 이러한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인과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짜임이 아니라 단편적인 의식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구성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더불어서 문체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체상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드러내고 인물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죠. 또두 번째 특징은 이런 식으로 쉼표가 자주 사용된 거예요. 이런 쉼표의 잦은 사용은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효과도 있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연체 문장이 사용됐어요. 만연체는 간결체의 반대말로, 만연체는 설명구가 많아서, 즉, 군더더기가 많아서 문장의 호흡이 긴 문체를 의미해요. 이 소설에서는 만연체를 통해서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생각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선제가 출제되면은,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이 소설은 논리, 그리고 인과관계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시간은 1930년대의 어느 날이고 공간은 서울 시내입니다. 1930년대면 일제강점기죠. 따라서 구부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제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특별한 줄거리 없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것. 의식의 흐름 기법이 이 소설에서 사용된 기법 중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특히 구보가 전차 안에서 손바닥 위에 다섯 개의 동전의 발행 연도를 살펴보다가 발행 연도의 어느 해에도 행복한 적이 없음을 생각해내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두드러지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특징은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서울 거리랑 전차 안까지만 나오고 있지만 이 소설 전체는 집에서 구보가 서울 거리로 갔다가 전차 안에 갔다가 다방 등 다른 장소를 거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특징,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보의 성격을 묻는 문제도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데요. 구보의 성격만 보지 말고 구보의 성격이 어느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도 봐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볼게요.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구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서술자가 구보의 시각에서 소설의 사건을 인식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3인칭 시점이지만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줌으로써 독자가 구보의 내면 심리를 잘알수 있게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보의 상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구보는 작가인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인데요. 소설에서 구보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소설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보가 곧 작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구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